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두박근 복근 승모근 만들기 바쁘죠. 근데 저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운동 한번 못하고 회사 와서 일만 했는데 근육 생겼죠. 아이고 죽겠다.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. 천근만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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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근만근. 야 너 일로 와봐. 혼날 때 생기는 근육 두근두근. 너 야근 어? 야근. 남직원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여자라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. 지금은 완벽히 적응해서 아무렇지 않아요. 오히려 여자라서 항상 대접받아요. 모든 남 직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부대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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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접. 나는 부하 직원이 아닌 부하 직원. 예쁜데? 부하하. 그래 지금이야. 더 이상은 못 버티겠네. 이젠 결정해야지. 이건 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. 저 부장님. 어. 이게 뭐야? 자, 뭘길래 이렇게 잠깐. 너 이거 진심이야? 미쳤어? 나 이거 못 받아. 아, 부장님!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입니다. 그냥 빨리 처리나 해주세요. 보증서를 왜 갖고 와? 보증서를! 한 번만 해, 한 번만! 연대보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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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대리는 매를 부르는 보증수표.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심각하죠. 저수지의 바닥이 다 드러났대요. 모든 것이 메말라가니 남일 같지 않네요. 제게도 가뭄이 찾아왔죠. 월급 통장.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. 관리비, 가스비, 전화비, 교통비. 그래도 제일 내려야 할 비 그냥 비. 많이 좀 와라. 저는 외동딸로 자란 탓에 저밖에 모르고 살았죠. 그러다 회사라는 조직에 들어왔어요. 오.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질서 있게 일하죠.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조직 생활.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다. 나오셨습니까 사장님? 수고들 해. 들어가십시오 사장님. 조직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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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직력. 들어올 땐 쉬워도 나갈 땐 힘들어요. 아 좀 나갑시다. 아이고 늦었다. 아이고 바이어와 미팅 때문에 나 먼저 퇴근. 아, 기다리. 저희 결제 서류 사인해 주셔야죠. 아이, 맞다 이게 있었지. 이거 오늘까지 정리해갖고 빨리 넘기도록. 아 그래. 오늘은 안 돼요. 왜? 은행 문 닫았어요. 뭔 소리야 이게 뭔데? 아이 왜 보증서를 갖고 와? 연대보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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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대보증. 저기 지장 좀. 지장 찍으면 네 생명에 지장 있어. 오, 뭐야? 와! 짠! 아! 여러분 힘내요. 여러분 웃어요.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.